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에는 흉물로 방치된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의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는 있지만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빈집 정비가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안은 있는지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제 쓰러질 줄 모를 정도로 낡고 오래된 농어촌 빈집. 집주인의 무관심이나 외면 속에 방치되고 있지만 엄연히 법으로 보호받는 사유재산입니다. 아무리 지자체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해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지난해 정부가 나서 특정 빈집을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법까지 개정했습니다. 주변에 관리되지 않은 빈집이 있을 경우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군 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야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정비를 명령하거나 이마저도 안 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정비 권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해당 소유자의 재산권, 주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향후 민사소송, 헌법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다른 재반 요소를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 방법으로... 또 빈집을 정비한다고 해도 예산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18개 시군의 빈집은 모두 5,500여 곳. 한 집을 철거하는데 최소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빈집을 모두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65억 원. 지난 한 해 전체 예산이 19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9년 이상이 걸립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2년 전부터 모두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빈집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빈집에 대한 임대 또 보유를 위한 그런 어떤 금융 지원 등 적극적인 어떤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겠고요. 농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도 사유재산인 만큼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